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지구 온난화의 후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씌우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태풍과 폭우, 큰물과 가물, 강추위를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여러 부문에 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우리나라의 연 평균 기온을 평가한데 의하면 10년에 약 0.34도씨씩 높아져서 2000년대에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연대로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난화 현상은 자강도와 양강도를 비롯한 북부 내륙 지역에서 가장 심하였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를 비롯한 동서해안 지역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20세기 말까지는 겨울철에 기온이 가장 심하게 올라갔지만 최근으로 오면서는 가을철과 봄철이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 같이 기온이 계속 올라가던 이 경향과는 달리 최근 3년 동안에는 기온이 낮아서 특히 겨울철에 지속적인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3년간 강수량은 매해 1000mm 이상으로서 매우 많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196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작아지기 시작해서 1990년대에 제일 낮아졌다가 2000년대 초부터 많아지기 시작해서 최근 연간에는 평년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에만도 5월과 6월에는 심한 가물이 지속되다가 7월과 8월에는 예년이 없는 폭우와 많은 비가 내려 농업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폭우가 거의나 내리지 않던 허천 곰덕지구에서는 하루 동안에 274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15호는 보기 드문 강한 태풍인 것으로 해서 그 파괴력이 예년에 없이 매우 컸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연간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들이 보다 자주 그리고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가 2007년에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4차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100년경에 전지구 평균 기온은 1980년부터 1999년 기간의 평균 기온에 비해서 1.8 내지 3.4도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 평균 기온을 예측해보면 현재의 8.5도씨로부터 2020년경에 0.5도씨 올라가고 2100년경에 2.5 내지 4.4도씨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평양지방의 평균 기온이 현재의 남해 기온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폭우와 큰물, 가물과 태풍을 비롯해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들이 보다 자주 그리고 보다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되면 병균 종류가 늘어나고 말라리아, 뎅구열을 비롯한 열대성 전염병들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병해충이 많아져서 사람의 건강은 물론 식물과 동물을 비롯한 생물체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보다 자주 나타나게 될 가물과 큰물에 의해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전력 부문에서는 강수량의 변동으로 수력발전소에서의 전력 생산이 감소되는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기후상태와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해서 잘 알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